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캐리어 전문점 렉마스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희한테 이제 중고 상품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영상 준비해봤고요. 지금 요즘 좀 경기가 힘들다 보니까 좀 중고 문의가 많아요, 사실. 근데 저희가 이게 뭐 중고를 전문적으로 하는 뭐 매장은 아니고, 저희가 신제품 위주로 판매가 되는데, 가끔 저희한테 이제 설치하고 차량을 판매하실 때 이렇게 위탁으로 좀 맡겨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너무나 좀 좋은 제품이 들어와가지고 중고 루프탑 텐트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품은 이제 힐랜더, 해외에서는 와일드랜드라는 제품이고, 힐랜더에서 우리나라 브랜드에서 취급하는 이제 R150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2, 3인용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하드 케이스예요. 하드 케이스로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올라가는 제품이고, 지금 이제 설치 방법이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설치는 어떻게 하냐, 지금 이 클립을 제거해 주고, 그냥 여기 클립이 총 8개 있어요. 8개 지금 보자, 8개 맞네요. 8개 있고, 8개를 다 클립만 제거해 준 다음에 그냥 이렇게 툭 쳐주면 자동으로 이제 개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쪽으로 와보시면 여기도 이제 클립이 있거든요. 여기도 클립을 제거하면은, 자, Z 형태로 이렇게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Z 형태의 루프탑 텐트고, 저희가 이렇게 신발장도 기본으로 양쪽에 이제 구비가 되어 있고, 지금 여기가 좀 이제 처마식으로 이렇게 좀 이제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이렇게 물이 앞으로 떨어지고, 사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사다리를 걸어가지고 차에서 이제 조절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 이제 좀 이제 차는 이제 사람 키 정도 되겠죠. 사람 키 정도 되니까 사다리를 이제 쫙 조절해서 쓰면 되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클립 8개 제거 1분, 그다음에 피는 거 1분, 총 한 2, 3분이면 가능한 루프탑 텐트입니다. 그래서 원단은 지금 뭐 폴리 재질로 해서 통기성이 좀 좋고요. 방수도 잘 되고, 좀 어느 정도의 이제 좀 블랙 코팅이 입혀져 있어서 자외선 이제 차단 정도는 이제 가능하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벤틀레이션이 이제 양쪽으로 좀 있어가지고 환기도 가능하고요. 뭐 이제 결로를 좀 방지해주는 역할이고, 안에서 두 명에서 좀 사람이 이제 호흡을 하다 보면은 좀 이제 호흡 때문에 습기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외부 온도차, 내부 온도차 때문에 생기긴 하는데, 그때는 좀 이제 문을 좀 열어놔서 통기를 시켜주는 게 좋아요. 문 닫아 놓고 그러면은 외부는 차가운데 내부는 따뜻하니까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벤틀레이션을 좀 이제 이런 거 있으시는 거 정말 좋은 기능이고, 또 하나의 아이템이 있다면 여기다가 이제 쭉 연결해서 처마 방식으로 어넥스가 따로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이 중고 상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추가로 구매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제품이 금액이 지금 인터넷 좀만 쳐보셔도 한 260, 70 나와요. 260, 70 정도 시세가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설치까지 170만 원, 네, 100만 원 다운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100만 원 후반대로 구매하실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니까 뭐 이 영상 보시고 빨리 연락 주세요. 선착순 한 명입니다. 한 명이니까 꼭 연락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천장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요. 알루미늄. 그래서 좀 뭐 방수는 뭐 당연히 잘 되고요. 자외선 차단도 확실히 잘 돼서 좀 이제 시원하게 안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또 저쪽에 이제 보시면 저쪽이 뚫려 있어요. 제가 열어볼까요? 저쪽에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개방감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통기도 잘 되고요. 바람도 순환도 잘 되고. 그래서 이쪽 뷰도 볼 수 있고, 저쪽 뷰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장점이 굉장히 많은 텐트예요. 이 가성비가 정말 끝내줍니다. 이건 매트도 지금 굉장히 좀 푹신푹신해요. 매트도. 그다음 매트도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바닥에도 검정색 매트 좀 푹신푹신한 게 있고, 위에도 매트가 이제 이렇게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고요. 이거 지금 인승은 2인용입니다. 2인용. 두 분에서 주무실 수 있어요. 성인 두 분에서 주무실 수 있습니다. 저쪽도 이제 개방감이 좋은 걸 한번 봤고요. 지금 양쪽도 또 있어요. 창문이. 그래서 지금 총 네 군데가 열리니까 다 열어놓고, 뭐 메시만 닫아놓고 안에서 주무시면 되게 편하게,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 지금 전체적인 상태는 쭉 한번 둘러주실래요? 한번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자세히 담아볼게요. 지금 메쉬도 깔끔하고, 메쉬도 지금 깔끔하고, 원단도 지금 어디 해진 곳이 없어요. 딱 한 1년 정도 안 썼기 때문에 한 2, 3회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태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쪽도 쭉 깨끗하죠. 이쪽도 보시면 지금 먼지 정도는 뭐 이건 다 닦이면 닦여요. 메쉬도 어디 빵꾸 난 데 없고. 먼 곳에서 뭐 결정 오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결정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자세히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원단 돼 있고, 이쪽도 보시면은 네, 잘 상태 좋습니다. 사다리도 굉장히 상태 좋고, 이렇게 전체적인 한번 상태 한번 알아봤고요. 저희가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새 제품 대비 100만원 싸게 해서 170만원 네, 이제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설치하시려면 가로바라는 지지대가 있어야 됩니다. 지지대 그것도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뭐 30-40만원 가량의 중고 가격으로 플러스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거는 50-60만원 뭐 새거 가격이 들어가니까 그건 한번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저희가 뭐 추가 금이 얼마인지 이런 건 상담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사다리 빼시고 접을 때는 또 역순으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고무줄 있어요. 고무줄 이게 이제 원단을 당기는 건데 내려오시기 전에 이렇게 원단 고리를 해 놓으면은 원단을 안으로 딱 이제 밀착시켜 줍니다. 안으로 이제 잡아 당겨 주는 역할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입구는 좀 닫아 놓는 게 좋아요. 입구는 반 정도만 닫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발장 안으로 넣어 주시고 신발장 안으로 넣어 주시고 여기는 뭐 지금 여기서부터 해도 돼요. 뭐 이렇게 해서 쭉 내려 준 다음에 자동으로 원단들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고리를 걸어 놓으세요. 네, 고리를 쭉 걸어 놓고 반대쪽으로 가서 이제 여기 보면 끈이 있어요. 이렇게 밑에서 왜냐하면 높게 있으니까 잡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끈으로 잡아 당겨 주시면 쭉 들어가죠. 이제 바람이 빠지잖아요. 여기서 원단들이 이렇게 딱 뒤에서 딱 가운데로 Y자로 몰아준 다음에 또 클립 네, 이렇게 클립 딸깍 여기도 딸깍 이렇게 클립 또 8개 체결 해주면 해체는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자 이렇게 해서 끝. 네 이렇게 해체도 끝났습니다. 설치의 역순 뭐 이것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3분이면 해요.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편리한 루프탑 텐트니까 한번 좋은 기회 영상 보시고 빨리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구매하시면 구성품이 또 따라와요. 이쪽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위에 뭐 다른 제품 올릴 수 있는 가로바랑 다 드려요. 사다리 그 다음에 뭐 패치 원단 이제 뭐 빵꾸 패치 같은 건데 다 구성품 드리고 텐트 내려오지 말라는 이제 스트롯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LED인데 이게 물건입니다. 물건 이거 뭐 시중에 꽤 비싸요. 이거 따로 구매하시려면 굉장히 비쌉니다. 이렇게 구성품도 다 있고 지금 꺼내봐 드릴게요. 이렇게 예, 네, 이게 또 태양광이 있어가지고 이쪽에 보면 요즘 이런 LED 구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태양광이 있고 이거는 이제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예, 켜집니다. 자 이게 또 그 다음에 조절도 되고요. 그다음에 끌 때는 이렇게 하고 내가 화장실 가고 싶어 그러면 하나만 빼가지고 이렇게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네, 굉장히 좋죠. 정말 실용성이 끝내줍니다. 저는 텐트보다 이걸 탐내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까지 다 드린다는 거. 영상 뭐 저희가 준비해봤고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저희가 지금 이제 아이캠퍼 4인용, 2인용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있는 제품도 저희가 지금 판매 중이니까 혹시 아이캠퍼도 관심 있으면 연락 주세요.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영상 업데이트 전까지는 아직 안 나가야 되는데 빨리 업데이트해서 좋은 주인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중고들이 있으니까 좀 구독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거 중고 나오면 앞으로 많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상 좀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